아이고 좋다. 야 공기도 좋고 완전 자연이다. 맞아요. 5일은 서울에서 살고 이틀은 촌에서 살고 5도 이천이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슬슬 걸으면서 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리고 또 경치 좋잖아요. 거기 또 눈여기도 하고. 아유 얼마나 좋아요 사실. 예전에는 그냥 앉아만 살았죠. 그냥 좀 게을러가지고 그냥 밥 먹고 진료하고 그냥 텔레비 보고 자고 이런 식으로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암 걸리고 난다면은 좀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그래서 요즘은 한 4km 정도 걸어요. 와. 많이 걸으신다. 한 몇 분 정도 걸리나요? 뭐 한 4, 50분 정도 걸리죠. 걷게 되면은 일단 근육이 스키죠. 이렇게 막 쥐어 짜면서 고여있던 피들도 돌게 되고 체온도 오르고 땀도 나고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우와 뭐야. 우와 집이. 그림 같다. 뭐야 왜 저택이 있어. 안녕하세요. 갔다 왔어요. 고생했어요. 땡큐. 시원하게 한 잔 주세요. 위실차. 오, 시원해요? 저는 올해 64세 최원교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위 절제 수술을 할 때 수술 딱 끝난 날부터 우리는 걸어야 산다. 이게 이제 딱 박혔죠. 그래서 겨울인데, 한겨울인데 오대산을 걸었고. 아, 전남 모습 보이죠? 저기. 바닥에 맞은 눈이 들러 갔어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지리산을 걸었고. 아, 이거를 기회로 해서 정말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관리하는 계기로 살아서 이거를 포기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새롭게 사시자고. 모든 거 다 바꿨죠. 뭐 집도 옮겼고, 이름도 바꿨고, 생활 습관도 바꿨고, 음식도 바꿨고, 앞으로 100세 시대 끝까지 현역으로 남으려고 다 바꾸는 겁니다. 이름도요? 진짜? 이름도 바꾸셨어요? 조간지척백은 다 바꿨네요. 네. 서재인가 보다. 아 뭔가 밖에 이렇게 푸릇푸릇하니까 창밖을 보면서 네. 딱 앉으시네. 이건 뭐죠? 타이머입니다. 타이머요? 웬 타이머예요?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한 25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려고 책을 읽거나 이러면 계속 앉아있게 되니까. 네, 맞아요. 근데 왜 또 25분이에요? 원래는 30분 정도가 되면 우리 몸에 기가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아하. 30분 정도인데 미리 조금 일어나는 거죠. 나도 30분 됐으니까 한번 일어나야지. 다이어트 컨트롤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나 일단 운동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갔어? 25분이면 바쁘죠. 아, 25분을 쪼개서 쓰시는 밤에는 어떻게 그냥 주무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좀 면역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하는 게 좋은데 자주 자주 움직이게 되면 혈액이 정체가 되지 않고 잘 돌게 되고 또 움직이는 사이에 또 체온이 좀 올라요. 어쨌든 몸을 조금 움직여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실 컴퓨터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든지 계속 한 자리에서 앉아 있으면 하니까. 운동 아침에 애를 들었고 10km를 뛰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보다 자주 일어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주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그럼요. 좋습니다. WHO에서 그 암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 요인 중에 하나로 의자병,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는 습관에 주목을 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자식 생활과 암 발생률 간의 연관관계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앉아있는 시간이 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암 발생률이 무려 13% 정도 높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게다가 13시간 이상 더 많이 오래 앉아있는 분들은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무려 82% 이상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점심시간 궁금합니다.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지금 버섯 강된장 하려고요. 우와. 이 버섯 강된장의 이 핵심은요. 요거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소고기 맛하고 같아갖고 네, 되게 좋아요. 버섯이 항암작용에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맛있지. 저렇게 하면 덜 짜게 먹고, 그렇죠. 네. 가진 야채를 다 나고. 먹으니까. 이게 암에 좋죠. 그렇게 좋은 건가요? 강된장을 먹으면은 된장이 발효식품이라서 좋고, 뭐 저기 호박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야채를 많이 넣어서 하기 때문에 짜지 않고, 또 그거를 칼륨이 나트륨 흡수를 억제해주는 면이 있고, 또 식이섬유 자체가 장의 미생물을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장 건강과 장 면역이 좋아지고 더불어 이제 제 면역이 좋아지는 거죠. 버섯의 베타글루칸은요 천연 면역 증강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요 항암 치료 보조 면역 증강제로 전문 약품으로 등재가 돼서요 네. 지금도 저희 병원의 환자분들이 그거를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계실 정도로 이 성분은 굉장히 효과가 입증된 성분이죠. 네. 제 나물 보물창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 같은 나물 좀. 한 덩. 건나물. 근데 나물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실까? 수술하고 바로는 무조건 자연 나물을 드시게 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것만 주면 먹겠어요? 하나는 간장에도 양념을 하고 한 번은 된장에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야 되는데. 덕분에 살았습니다. 전화 한 개. 와, 맛있겠다. 아. 이거만 먹어도. 보통 어떤 나물이랑 어떤 쌈채소 이렇게 드시는 편이세요? 나물은 뭐 치나물, 곤드레나물, 뭐 여러 가지 이제 산나물, 때로는 이제 엄나무순, 다래순 뭐 이런 나물들을 많이 먹고요. 네. 채소는 가능하면 그때그때 나는 걸 먹는데 그 시골에 가면은 시골장이 있어요. 네. 시골장에는 동네 주민들이 키운 그 채소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는 좀 비료라든지 뭐 이런 좀 인공적인 게 좀 덜 들어가 있고 네. 기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로 먹었다고. 저는 이가 약해서 그런지 치과 의사님이 나물보다는 이제 샐러드를 먹어야 될 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저는 나물보다는 샐러드 위주로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 그래 참 좋은 나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몇 끼 어느 정도 나물을 드시는 건가요? 그 양이? 나물 양은 그렇게 많이는 안 먹습니다. 매일 먹다 보니까 이 보통 우리 밥공기가 있으면은 그 한 공기 이렇게 싹 잘라서. 그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딴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특히 버섯이나 나물 같은 거는 햇빛을 받고 마를 때 비타민 D가 조금 강화되는 영양소가 조금 풍부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요게 귀리하고 현미찹쌀. 요거 딱 이렇게 하나, 두, 2인분이에요. 오, 1대1. 그럼 쌀은 없네?
없어요. 그런 백미가 없어요. 백미가 없어. 아. 환자분들한테 잡곡 드시나요? 물으면 드신다고 하는데 잘 보면요. 흰쌀밥에 콩, 강낭콩 3개. 이거를 잡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보신 대로 영양학적으로도 밥의 비율이 최소한 흰밥이 50% 이하가 돼야 되고요. 잡곡의 정도도 두세 가지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잡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소박하고 정갈하고 영양가 만점인 식탁이네요. 아, 오, 세상을. 쌈으로 이렇게 하면, 야, 거의 아, 자연을 드시는 거예요. 아, 맛있겠다. 맛있게. 입에 미소가. 염분을 좀 희석시키는 의미가 있고 식이섬유가 들어가야 장내 미생물이 건전하게 자라요.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야 면역이 건강해지죠.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무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